요즘 가짜 정보가 많죠. 가짜 뉴스도 많고. 일단은 하나, 둘, 세 개. 지금 핸드폰 한 대로 세 개의 계정으로 리워드가 세 가지 다 가능합니다. 가능한 거를 저는 하고 있고. 어떤 사람은, 하나의 핸드폰에 여러 개의 계정을 하게 되면은 리워드가 한 개밖에 안 된다. 제일 처음에 했던 거, 그거는 맞습니다. 저도 그렇게 했었고, 저는 초기화를 두 번을 시켰어요. 핸드폰 초기화를 두번 시키고, 삼성 헬스라던가 유튜브라던가 이런 것들을 전혀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계정을 여러 개를, 이 틱톡 계정 말고 또 다른 계정에, 또 구글에 그 다른 계정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. 그런 거를 안 했어요. 그러고 나서 우연하게 시도를 해봤는데, 이번에는 한 핸드폰으로 세 개의 리워드가 들어왔습니다. 예, 뭐 이렇게 어떤 사람들에게 저한테 댓글 다시는 분들도 완전히 다 아는 것 마냥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, 이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저도 몰라요,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. 다만 두 번의 초기화를 한 이후 어떤 계정도 추가를 하지 않았다. 예를 들면은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, 유튜브로 영상을 올리고 있는 A라는 구글 계정이 있어요. 틱톡 계정도 있죠. 틱톡도 구글 계정으로 가입을 했습니다. 근데 초기화를 하고 그 틱톡에 가입했던 구글 계정을 가입한 게 아니고, 그 다른 계정을 또 만들어 가지고 그 B라는 구글 계정으로 가입을 한 겁니다. 틱톡을.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초기화를 두번한 이후에는 어떠한 것도 핸드폰 상에 남겨놓질 않았어요. 오직 틱톡만, 구글 계정 하나만 로그인 돼 있는 상태입니다. 그러니까 초기화를 이거를 하게 되면은, 전그 핸드폰 초기화를 하게 되면은 카카오부터 해가지고 틱톡, 유튜브, 뭐 네이버, 삼성 헬스 여러 가지 이렇게 로그인 된게 기록이 나와요. 그러니까 그거, 이게 왜 됐는지는 모르겠는데, 아무튼 이런 경우가 있다. 다만 세 개의 계정이지만 리워드가 들어가는 게 하루에 세 건이잖아요. 300원씩. 그거는 내가 A, B, C라는 세 가지 리워드 계정에서 A로 하나를 올리게 되면 B나 C 에두 건밖에 못 올립니다. 그러니까 계정은 세 개지만 합쳐가지고 세개 올리는 것밖에 안 되고, 그 돈을 출금을 하잖아요. 그것도 한 번밖에 안 됩니다. 이게 왜 언제 이걸 하냐? 조회수가 좀안 나올 때가 있었어요. 그 키워드 자체가 원래 잘 나오는 거로 올렸는데 조회수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. 아니면은 그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나, 그거에 걸려가지고 며칠 동안 못 올릴 때. 아, 웃긴 게 틱톡에서 막 숨골 보여주면서 엉덩이 흔드는 거는 되는데, 어떤 화보를 갖다가 그 비키니 화보를 한번 올렸는데 그게 가이드라인에 걸려가지고 안된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시도를 몇번 해보니까 며칠 동안 정지가 된 경우도 있어요.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제가 여기 이 틱톡에서 노출하면서 이렇게 막 자기 몸 만지고 흔들어대면서 돈 버는 거에 대해서, 저는 이거는 준 매춘이다,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. 좀 보수적이어가지고.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없애요. 이렇게 넘겨.
처음에는 이 아이디 차단할 줄 몰라가지고 관심 없음을 자꾸 눌렀는데 계속 이런 종류만 나오는 거야. 근데 제가 초기화를 두 번이나 했었잖아요. 누구 말은 그래. 네가 관심이 있어서 오랫동안 틀어보고 좋아요를 눌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? 아예 안 누릅니다. 팔로워도 안 해요. 이런 여자들은. 그왜 이게 그렇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. 한 번은 한 5명, 10명 그렇게 차단을 다 해봤는데도 계속 나옵니다. 나오는 여자만 계속 나와.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차단했더니 또 다른 여자 나오고 계속 이것만 나와. 그래서 아마 관심, 처음 가입할 때그 관심 분야 누르는 게 있잖아요. 아마 그 카테고리를 했던 거 같은데,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. 요즘에 뭐 네이버 지식인부터 해서 정보라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. 근데 이 무슨 자기가 무슨 뭐 어디 대학 나오고 뭐 했다 그래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떠드는 사람 많지만 그게 정답인 거라는 거는 굉장히 많아요. 인터넷상에. 이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. 아닌 경우가 있어요. 너무 그런 거 맹신하지 말고 새롭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